안녕하세요, 사쿠야 짱입니다. 요번 영상은 나루와의 지소편 3주차고요. 이를 3주까지 올지 몰랐는데 조금씩 아껴 먹다 보니까 3주차까지 왔네요. 오늘은 이게 다 마지막 한 잔씩이어가지고요. 이걸로 왔다가 다 자기네 역할 다 끝마치고 가게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차갑지, 엄청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온 거라 엄청 차갑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은 좀 놔두고, 화이트는 지금 밖에 좀 오래 놔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레드부터 먹지만은 화이트 먼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을 내려놓고, 화이트도 더 리틀 롱도그랑 그리고 실내 핑크라스버랄 리저브 차도 내일 일단 그냥 프랑스 것부터 롱도부터 마시고요. 안녕, 안녕. 지금 제가 마지막 남은 잔에 가스를 억지로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스가 역류에 나오면서 거품이 엄청 생겼습니다. 이거는 평소에는 이렇지 않으니까는 그냥 넘겨봐 주시면 되고요. 안에 지금 가스로 가득 차 있는데 열어볼까요? 뭐 아까 빠졌더니 그냥 아무것도 없네. 마지막 한 잔까지. 코라벤 모델 아쉬운 게병다 마시고 아주 살짝 나왔을 때는 다 따르기 엄청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류 방식은 그냥 캡슐 열으셔서 다 따르시고요. 옆에 있는 피노누아는 좀, 아, 피노누아 죄송합니다. 샤도네이는 따로 보여드릴 건데 똑같이 가스를 많이 넣어가지고 뽑아낼, 안에 남은 와인들을 뽑아낼 거고요. 일단은 향을 볼까요? 향은 진짜, 아. 화이트,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이트 향이 엄청 오래 가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향에 비해서 2, 30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벌써 8주가 넘었으니까는 엄청 8주가 뭐야, 지금. 8주보다는, 8주 줘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마셔왔으니까. 근데 맛은 정말 없어. 공기 뚜껑 열어서 변한 맛은 아니고요. 그냥 그 향, 그 맛을 그대로 뭐 변화 없이 맛이 떨어진 맛이 나고요. 엄청 독특하죠? 보통 일반 산소 쪽에도 그냥 마개를 꼽던 안 꼽던 그대로 놔두면은 공기 산화 때문에 와인은 맛이 좀더 이상하게 짙어지고 알코올 향이 엄청 많이 나 향이 많이 나거나 막 여러 변수가 생기는데요. 코라뱅은 뚜껑을 안 열어 보니까는 거기다 가스까지 넣으니까는 맛의 변화가 정말 이상하게 돼가지고 일반 와인으로 생각하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래서 뒤에 신맛이 좀 올라요. 한 60? 그 정도에다가 알코올 냄새가 좀더 나거든요. 기존에는 알코올 냄새가 거의 안 나는데 하도 오랫동안 오고 막 이런저런 가스도 섞이고 뭐 이러다 온도도 변하고 하니까는 맛에서도 그 온도 차이와 함께 이것저것 바뀐 환경 때문에 엄청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그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쭉 떨어졌다는 와인. 것만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칠레 샤도네일 마셔볼까요? 지금 코라벨 모델 1이나 2를 살려고 하는데, 모델 3부터는 여기 와인병을 잡아주는 데가 있는데, 1, 2 모델은 이쪽 앞쪽에 그냥 병 크기를
미국 화이트 와인이라고 화이트 와인 병에 잡아놨거든요. 레드하고. 그래가지고 미국 거에는 영상하고 보니까는 딱 맞는데 다른 나라 거는 잘안 맞아가지고 바늘을 어느 쪽에 꼽을지를 좀더할수 있어요. 이 코랄 모델 3부터는 바늘이 무조건 거의 같은 방향에 들어가요. 거의 가운데만. 무조건 가운데만 거의 찔러서. 그러다 보니까는 코르크가 그 맨날 찔리니까 나발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모델 이거 코랄에 들어 올릴 때 이게 부셔진 코르크 가루가 가끔씩가다 엄청 많이 딸려올 때도 있고 그냥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1이나 2를 사가지고 뜬눈 위치를 여러 번 다른 데로 하면은 나올 코르크 가루도 나올 일도 적어지고 할 텐데 1, 2가 구하기 엄청 힘들어요. 힘들고 가격이 모델 3랑 똑같거든요. 오히려 더 비쌀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다른 거랑 3랑 비교는 아니고 그냥 와인바늘을 다른 데 꼽는다는 의미에서 사고 싶긴 한데 그거는 장사가 좀잘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지금 한 거의 90도 밖으로 따르죠. 가스를 많이 넣어가지고 다 빼고 있고요. 오케이. 요번에는 병 안에 아주 살짝 남았거든요. 이 아주 살짝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늘이 정중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끝쪽에 박혔으면 그 끝쪽을 향해가지고 기울여서 마지막 방울까지 쥐어 짜내겠는데, 가운데 놓으니까는, 이 90도 해도 좀 남아요. 왜냐면 바늘이 살짝, 코르크보다 살짝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나오질 않아요. 더 이상. 나오고 싶어도 뭐, 와인은 바늘 주변에 있다 보니까는 나오지 못해서, 지금도 가스를 엄청 많이 넣었더니, 튀어나오기가 좀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나마 지금 양초 밀랍해 봉납해가지고 봉인해가지고 되게 튀어나왔는데 조금만 더 넣었으면 전에 올렸던 폭발 사건처럼 똑같이 튀어나왔을 겁니다. 향은 그래도 칠레답게 샤도네 칠레 향이 좀 칠레의 독특한 향 그냥 좀센 향과 독특한 향으로 따라 좀 향이 오래 가거든요. 예, 샤도네이도 똑같이 오래 가고 있거든요. 나무 와인으로 치면 3주 차인데, 기존에 앞에 번들 것까지 하면은, 뭐, 7주, 8주니까요. 그동안 버텨오면서도, 이 정도면은 충분하세요. 지금, 향과 맛은 한 20배에서 30? 오래된 거 치고 많이 남았네요. 맛에서도 아니 그래도 맛은 한 30, 40에서 50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원향의 맛은 똑같이 보존하고 있고요. 맛만 떨어지고 그리고 또 똑같이 신맛이 생기고 시작했거든요. 신맛이 강한 건 아니에요. 한 10, 20, 20 쪽이 힘들고 10 정도? 그 위에는 지금 방바닥에 오래 놔둬가지고 알코올은 지금 이딴게 온도가 한 23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23도의 높은 온도에서 맛과 향이 변하니까는 기존의 맛은 안 나겠죠? 그래서 그냥 기존 옛날 1차, 1주차하고 생각하면은, 맛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50 정도까지도 떨어지고, 향도 떨어지겠는데, 상당히 많이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그리고 이번에는, 레드를 마셔볼까요? 도스코파스 2020년 빈티지 까르베 쇼비뇽이고, 얘도 한잔 남았는데, 사실, 한잔 아니고요.
두세 잔을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냥 모두 3주차에 맞추려고 지금 양을 조절했기 때문에 오늘 마시고 얘네들도 은퇴를 하고요. 얘네들도 가게 쭉 세워놓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또 다른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 코라뱅이 만능이, 모델 3부터 6까지 만능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코라뱅 모델 11도 그런데, 이렇게 기울이면은, 지 혼자서도 무빵이 와인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바늘로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그 공기가 들어가면서 똑같이 와인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병속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기 때문에, 질소가스건 아르곤가스건, 이렇게 계속 산소가 들어가면 거의 무의미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질소는 그래도 산소가 살짝 위에 떠가지고 보호를 하기 해주는데, 계속 산소가 쌓여가잖아요? 그럼 질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거의? 질소가 아무리 막아준다 해도 자꾸만 산소 양을 넣으니까는 맛의 변화가 커질 거고, 아르곤 쓰면은 아르곤이 맨 바닥에 깔리고, 공기가 쌓여도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은, 얘네도 기체를 무게로 따지면 좀 그런데, 언젠가는 아르곤하고 산소하고 이 비율, 산소가 너무 높을 땐 아르곤 비율이 낮다 보니까는 언젠가 균형 상태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처럼 또 계속 기울어두면 산소가 들어가니까는, 산소가 안 들어가게 따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또 영상을 찍어서 저번에 화이트병에다가, 물을 넣어서 촬영한 것처럼 똑같이 영상을 찍어서 산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 그때는 이 모델 3하고 모델 11 사용해가지고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맛만 보면 되는데 말이죠. 아, 참고로 도스코파스도 한병 사서 지금 4주째 마시려고 나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한번 따라 마시고 4주가 지났을 때 맛이 변했나 안 변했나만 차이를 보려고 놔뒀고요. 얘도 놔두면 4주까지 놔두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좀 의미가 없어. 더 없어. 차이 비교하기에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그냥 오늘로 해서 은퇴하기로 하고요. 향은 다 뭉개졌어요. 막 산소하고 살짝 반응돼가지고 반응되면서 동시에 질소가 막아주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향이 나거든요. 기저의 향하고 비교하면 기존 와인의 향은 한10% 주기도 힘들어요. 1에서 10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맛은 끝에 좀 살짝 쓰게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게 쓴 맛은 아니고요. 거기고 와인 맛은 밍밍합니다. 왜냐면은 맨 처음 실험했을 때는 아르곤으로 돼서 축축해 왔으니까는 아르곤 사용했을 때처럼 점점 밍밍해지다가 갑자기 또 질소가 들어가 가지고는 한바탕 쇼를 하고서 나오다 보니까는 맛이 요렇게 독특하게 되는데요. 진짜 이거 다른 분들한테 드려도 이도 저도 아닌 맛이라고 하시고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올까? 보통 날짜 지난 와인 마시면 와인 많이 드신 분들 아 이거 날짜 지났구나 산화가 됐구나 하는데 이거는 뭐 별별 사골 다 닦으네요서 아마 포도 품종 원래 만화 신의 문방을 보면은 막 포도 품종, 빈티지, 토양에부터 해가지고 별걸 다 마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와인을 몇천 병을 계속 마셨으면은 그게 만약
분갈이 가겠죠? 빈티지도 분갈이 가고, 무슨 와인이나 분갈이 가고, 하지만은, 모두가 이거를 한 병을 여러 번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다 100%를 맞출 수가 없는데, 얘네들도 완전 독특하게 맛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향과 맛을, 소믈리에도 이거 판별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얘는 안에 가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새어나오고 있네요. 소리가, 영상에는 소리가 이게 녹화가 안될것 같은데, 아마 들어간 산소하고 막 이것저것 섞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얘도 최대한 다 끝까지 마시려면은 90도 각결해서 가스를 미치듯이 넣고, 한번 따르고, 왜 계속 누르면 안 되는 게, 저번처럼 가스가 너무 들어가지고, 터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번, 세번 누르나니 있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히 와인을 꺼내야 됩니다. 저도 수고했구나. 레알 푸엔테 레드 드라이고요. 스페인 템퍼라는 100%고, 그리고 전에 예전에 말한 게 있는데요. 와인 위에 막 같은 게 막은 아니고 뭔가 부유물이 섞여 있는데 이게 기름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지금까지 보니까는 제일 유력한 후보가 다른 이 바늘에 들어있던 다른 와인이 이 와인병에 들어가면서 섞이는데 공기랑 공기랑 반응을 별로 못하고, 질소나 아르곤 때문에 반응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는 기름막처럼 살짝 올라오거든요? 현재 지금까지 봐서는 그게 가장 유력해요. 지금까지 마시면서 이렇게 기름막 생기는 걸 보니까는 여러 가지 추측을, 다른 와인들도 지금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맨날 제가 와인을 다 따르고 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에 속에 있는 와인들을 최대한 빼려고 하거든요? 빼려고 해도 그래도 아주 살짝씩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거 테스트 중인 와인은 이렇게 눌러서 질소가 나오지 않게 하고 그냥 그대로 꽂기만 하고 빼고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남아있던 와인이 다른 와인병에 들어가서 이렇게 천천히 막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안에 있던 와인이 다른 와인과 섞이면서 막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막이 생길 수가 없는데 좀 신기해서, 진짜 이거는 아마 프랑스의 양주학과에다 왜 생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번 시간 나면은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 번역기 써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알코올 냄새가요. 알코올 도수 60에서 70짜리 소독용 알코올 있죠? 그향 맡은 거랑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못해도 한 4, 50% 되는 알코올 냄새. 알코올 냄새 때문에 이게 무슨 와인인지도 간 못할 정도. 맛은 1에서 5 정도? 그 정도 남긴 했는데, 얘도 똑같이 기존의 맛에서 천천히 내려서 그냥 기존의 맛을 유지한 채로 떨어진 것밖에 없고요. 뭐, 따로 산화가 좀 되긴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심한 산화는 아니고요. 그냥 뚜껑 연 마개를 똑같이 하루 정도? 그 정도 숙성된 하루 이틀? 이틀은 좀 힘들고 하루 지난 와인 맛인데 그 사라진 채로 그대로 쭉 이어지고 있는 맛이거든요. 한마디 말이 안 되죠. 한번 따서 공기 내에서 계속 산화되면은
하루째도 막 먹기가 이상한데 이틀째는 더 먹기가 힘들어지거든요. 3일째 되면은 이거 완전 포기하고 버려야 될 수준인데 얘는 1위처에서 멈춰 있으니까는 생각지도 못한 맛과 향이 엄청나긴. 얘는 세워서 보관한 건데 그나마 세워서 보관해서 많이 유지가 됐다고 생각해. 누워서 있던 것보다는 맛이 좀 틀려서요. 이렇게 해서 나무 와인, 벌써 원래는 나무 와인 병이 더 많아야 되는데 다 마셔가지고 바깥에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만 해서 나무 와인 지서편 3주차를 마치고요. 이제 질소는 이제 나무 와인이 없으니까는 계속 이제 일반 질소편으로만 쭉 이어갈 거고요. 다음 영상은 뭐 아직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먼저 그냥 질소편부터 4주차까지 가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살짝 비싼 중가에서 고급 사이의 피노를 모으고 있거든요. 본로마네하고 주베르 상브리땡 그리고 뭐 기타 뭐좀 유명한 에세조까지 못 구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주비 거의 무난하게 주베르 상브리땡이나 본로마네 수준 정도나 아니면 피노누아인데 VV 정도 오래된 나무에서 나오는 와인 그런 피노나 쪽을 모아가지고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에요. 아르곤 써서 해볼까? 아니면 질소를 해서 해볼까? 왜냐면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오래 마셔야죠. 지금 그렇게 막 떠들고 뭐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네. 뭐 이렇게 해서 나무 와인 지소편 3주차를 마치고요. 앞으로도 여러 실험 영상은 올라갈 거고요. 실험 말고도 이제는 그냥 이 와인이 어땠다고 촬영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표현력이 낮아서 저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와인은 와인대로 다제 돈도 주고 사고 있으니까는. 제돈 주고 제가 해서 하니까는 뭐 딱히 특별히 영향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깨서 뭐 와인을 계속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 와인 지소 3주차 편이었고요. 이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